이장열 씨 얼굴이 또 환해졌죠? 광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동생을 만났거든요. 남매가 인상이 닮으셨네요. 내 막내 동생.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보네요. 가끔씩 광주나 이 전남 지방에 오게 되면 먼 길 달려온 오빠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동생. 안녕. 그게 다야? 요 우리 조카. 요거 요. 큰 조카. 삼촌은요 재밌고요. 할 말이 없는가 봐요. 재밌고요. 안 치네 안 치네. 힘 세요. 네 잘생겼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오빠지만 어릴 때부터 우애가 좋았다는 남매. 이장열 씨는 다정다감한 오빠였답니다. 내가 오면서 귀엽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오빠가 학교 갔다 오면 저를 업고 마을을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 고향을 떠나와 오빠는 부산에 동생은 광주에 살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큰 차를 자꾸 가지고 다니니까 식사도 제대로 챙기는지 그것도 걱정되고. 잘 먹겠습니다. 뭐 없어서 야, 어떡해. 이건 되지. 버섯을 찍어 드셔봐. 야, 동생이 오빠를 정말 알뜰살뜰 챙기네요. 와, 부럽다. 갑자기 왔다고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란 게 뭔 주먹밥 아니면 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좀 푹 거어서 좀 어떻게 해주고 싶구만. 애들이나 작겠는데. 4시간 전에 나 어디 왔어? 지금 올래? 이래요. 제 아들인가? 아들처럼 챙겨주니까 내가 미안하지, 내가. 서로 미안하다는 남매. 밥상이 덕담으로 더 푸짐해졌습니다. 남매가 멀리 떨어져 사느라 자주는 이렇게 못 보잖아요. 아, 그런데도 우애가 너무나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보기 너무 좋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함북도 무산이 이분들 고향이신데요. 정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아버님이 이장열 씨처럼 마음씨 곱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친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베풀어라.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열을 베풀고 하나만 받아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맞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려울수록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또 하나라도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장열 씨 아버님은 정말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남이 땀 흘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서 도와주는 모습 아까 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이장열 씨인데요. 요즘에는 또 남을 돕는 일에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혹시 남의 일 때문에 고생해놓고 하하하 뭐 웃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글쎄요. 성진 씨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함께 보시죠. 청명한 어느 토요일 이장열 씨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건 신랑은. 한 달에 두 번 격주 토요일마다 부산 지역 탈북민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여기다 딴 놈 우리가 한 줄로 서가지고 한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인 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이장열 씨인데요. 혹시 또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탈북민으로서 저보다 빨리 온 사람이지만 저는 온 지 이제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만이 삶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는 따라가는데 이끌고 나가잖아요. 또 이끌고 나간다는 자체는 또 나의 다른 삶을 죽이고 하는 거거든요. 때마다 불우이웃을 돕고 수혜가 나면 달려가서 일손을 거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 봉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8년을 계속하고 계시다니 아무래도 이장열 씨는 보로서 남 주는 사람인가 보네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어릴 때도 부모한테 표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여기 와서라도 아버지, 엄마, 형, 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효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르신들 이렇게 맛있게 사시고, 그런 거 보니까 기분 좋죠. 아, 여기 맞네. 이번엔 또 어디를 바쁘게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경점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탈북 및 특별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답니다. 그 협약식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들 50%씩 할인받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열 씨가 발품을 팔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됐다고 하는데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껏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와, 저도 시력검사 받으러 한번 가고 싶네요. 어떤 도움이 되시겠어요? 많이 되죠. 지금 안경 안 쓰면 이 글을 뭐 있지. 이장열 씨가 발품을 팔아서 협약을 맺은 안경점이나 병원이 지금까지 서너 곳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숫자를 더 늘리고 싶답니다. 표시가 하나도 안 나고. 솔직히 말해서 탈북민들이 그 똘똘 뭉쳐서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힘든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사는 건 난 그게 좋아요. 이웃이 많을수록 삶이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 네, 내가 다치면 예. 이장열 씨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갑니다. 같은 우리 탈북자예요, 탈북자. 저기 같은. 예. 아, 내가 다 감사하네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질 겁니다. 예. 예. 어쨌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쁘고. 어쨌든 남이 기쁘면 나도 아, 좋아하면 아, 나도 막 즐거워요. 진짜. 그리고 뭐 나는 봉사가 내 기쁨이고 행복해. 이장열 남을 위해서 고생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형님으로 모시고 좋은 얼굴 자주 뵙고 싶네요. 남을 위해서 고생하는 걸 세상에선 손해나 희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걸 꿈이라고 외치는 이상하고 따뜻한 사람. 이장열 씨 덕분에 저는 오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느낌입니다. 보로선 남주는 이장열 씨 트럭 앞에 탄탄대로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